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주규입니다. 눈이 너무 부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공구 3종 세트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블랙박스를 좀 탈착하면서 여러분들과 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얘기를 못하니까 저 혼자 그냥 얘기를 혼자 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 혼자 한번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아까 토스카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 차량 제가 촬영을 진행했어요. 자, 블랙박스 2채널 차량. 굉장히 쓸모가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예요. 한번 일단은 이 머리 부분. 이제 생선에도 곤충에도 머리 가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블랙박스의 이 브레인, 내 역할을 하고 있는 머리를 먼저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아예 못하죠,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퇴근해서 자기 바쁘고, 꿈나라에서 자꾸 날 찾고 있어. 이거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야, 이 친구야, 나를 봐야지. 어? 거기만 보고 있어? 치? 치사해. 뛰도록 할게요. 해라.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네. 오랜만에 이 탈착 영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답지 못한 그런 미숙한 행동. 죄송합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얘가 지금. 자, 일단 그래 친구. 진정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저 지금 촬영 중이니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수출에서 가격을 물어보길래 제가 단호하게 끊었어요. 이럴 때는 약간 썩난 것처럼 단호하게 끊어야지 다시 전화 안 와요. 안 그러면 전화 계속 온다고요. 자, 저만의 노하우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불친절해. 치사 빤스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게 없기. 자, 일단은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오랜만에 뛰다 보니까 이 동선 자체가 꼬였어요.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순히 뛰는 관점으로 뛰다 보니까는 동선이 살짝 고여가지고 풀어잡지 못한 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블랙박스 영상 얼마나 찍었죠? 한 달 만에 찍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 잘 안 찍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찍으려고 하니까 마음도 설레이고 가슴도 설레이고 지금 여러모로 벅차오른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됐고요. 괜찮죠? 괜찮죠? 자, 일단은 요쪽 선을, 아니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옷을 뽀! 잠깐만. 저 뒤쪽 선부터 제가, 오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능숙하지가 못하지? 오늘 왜 이런 거야, 창피하게? 자, 잠깐만요. 벌써 2분이라는, 거의 3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잠깐만요. 머리만 띄어냈네. 자, 이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뒤쪽 차주분께서 알맞고 맞춥게 이런 식으로 뛰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너무 올라갔다. 깜짝 놀랐다. 뭐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눈이 너무 부시다. 눈이 부시지만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랙박스를 가질 수만 있다면 눈이 부시던 뭐 무슨 상관이에요. 자, 일단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 탈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선이 매립이 돼 있는 걸 쭉쭉쭉쭉 빼가지고 안쪽으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넘겨. 넘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후미에서 블랙박스가 탈착된과 동시에 앞으로 저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웨더 스트랩 딱 끼고요. 완벽하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있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취미생활만큼 가장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 무력한 시간을 여러분들만의 특기나 장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이용한다면 아마 그 시간을 굉장히 윤택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늘 카메라 워킹이 포커스가 왜 이렇게 좀 어설프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인이 배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익숙해져야만 그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프로들은 우리 특히 군인 아저씨들 있잖아요. 전역하고 몇십 년 지나도 또 이렇게 뭐 해! 그러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출동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고 그만큼 많이 훈련과 동시에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짝 어리버리하긴 했지만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지금 손동작 보십시오. 거의 신의 놀림에 가깝게 지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스스로 막 탈착을 해버리는 이런 기업을 토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가, 아마추어와 전문가 혹은 프로와 어설픈 사람의 차이인 거죠. 나오 비지. I'm sorry. 자, 일단은 여기 휴지 박스를 열어가지고 이쪽에서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잠깐만 이거 여는 게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뭔가 이상해. 잠깐만요. 잠깐만. 야 이거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패턴인데요. 잠시만요. 패턴 자체가 지금 해봤던 그런 블랙박스 구조, 휴지박스 구조와는 상당히 틀린 경향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빼지? 잠깐만요. 야 이것도 오랜만에 뜨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야 이거 빼내야 되는 건가 얘? 얘를 지금 빼내면 얘가 빠지나? 지금 얘가 안 빠지는 구조에 얘 손으로 뛰면은 얘가 안 빠질 것 같아. 왜냐? 지금 플라스틱 얘가 얘를 다 감싸고 있어요. 얘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왜? 이 아저씨를 왜 그래 갑자기 무섭게? 왜 나를 둘러싸고 있어? 왜? 왜요? 자 일단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머리가 갑자기 아픈데? 이거 못 뛰는 것인가? 잠깐만 일단은 다른 거 둘째치고 일단 여기 나사를 좀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나사를 한번 분리해가지고 여기 나사를 한번 분리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 그건.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빼봤어요. 여기 휴지박스가 여기 아까 이 휴지박스 아니었잖아 이거. 잠깐만. 휴지박스 이건 아니었어. 이걸 여기서 벌름벌름이 돼야 돼. 이게 지금 빼내고 벌름벌름. 됐다. 잠깐만. 이 벌름벌름이 돼야지만 뭐가 작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천상 얘가 나와야 되는데. 벌름벌름 된가 동시에 이게 벌름벌름 된가 동시에 얘가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잠깐만, 요게 만약에 진짜 안 튀어나온다 그러면 얘는 진짜 불가해요. 아, 얘 불가다. 왜냐면, 브라켓을 또 물고 있어. 나사가. 나사가 브라켓을 물고 있어가지고, 아, 이건 아쉽지만. 이쪽으로 당길 수가 있나? 잠깐만요. 좀 흉물스럽더라도 지금 모자를 좀 벗고,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에 뭐 있나? 여러분, 보여요? 뭐 보입니까? 저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냥 손으로 놓고 할 수가 있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길 수가 있나? 아, 못 당기네. 안 되네, 안 된다, 안 된다. 아, 얘는 아쉽지만, 아. 잠깐만. 에이필라 쪽으로, 잠깐만요. 필라 쪽으로 땡겨볼까? 잠깐만요. 여기 좀 정리하고요. 아, 자, 잠깐만요. 지금 필라 쪽으로 땡겨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안 되나? 잠깐만요. 그럼 브라켓이 살짝 부러지긴 했지만, 잠깐만요. 이쪽 안쪽 공간을 이용해서 빼볼 수 있나? 잠깐만. 야, 이거 토스카 이거 되게 어렵네. 잠시만요. 대를 하나 이게. 이게 되더라도, 물린 선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잠시만요.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되면 진짜 포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대는 선까지만 한번 대보고, 진짜 안 되면 그때 포기할게요. 이 스피커 선이, 스피커 얘가 상치로 올려지나?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지. 잠깐만. 아까 전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선을 일단 빼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일단 빼볼게요. 손으로 빼고. 됐다. 일단 손으로 뺐어요. 다시 휴지 꽉 껴놓고. 여기 말고도 마이너스 접시가 어딘가 이 근처에 있을 건데. 아, 안 빠지는구나. 이거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뺀다고 해도 카메라까지 밑쪽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뺀다 그래도 지금 위쪽으로 선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지켜봐주세요. 응원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미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최선은 다 해봐야겠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모든 일 자체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이 없어요. 나도 좀 봐줘. 쉽게 포기하는 것만큼 진짜 어리석고 우전한 행동이 없습니다. 끈질기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결과,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예전서부터 그냥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설프게 하느니 확실하게 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하자. 에이 형님.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다 됐다. 여러분들 끝났네요. 끝났어. 얘는 게임 끝났다. 자 여러분 어때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탈 거였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후면 카메라 지금 배선 라인 다 뽑아냈고요.
지금 그 어떤 합선의 위험도 없어요. 지금 선이 여기 안쪽으로 물려 있어가지고 나사 피스 안쪽으로 해가지고 쏙 빠졌어요 지금 다. 자 어떻습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도 이런 식으로 제가 노려는 프로는 아니지만 최선을 결국에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선까지 깔끔하게 띄어낸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분해 조립은 역순이. 나 이거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자 분해는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겠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초기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진짜 프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서부터 원래 태초에 있던 그 형태 그대로 복원하는 복원 작업을 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복원이 나가리가 되면 죄송합니다. 복원이 죄송해요. 흥분했어 지금. 복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지금 급해요. 마음이 급해. 여기 복원이 되긴 되는 거야. 처음에 그 형태대로 제가 과연 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귀추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모든 불가능에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우 대충 다 됐다. 약간 좀 이상한데. 야 친구야 좀 더 친구한테 와줘. 뭐 와줘. 자 이런 식으로 자 됐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아우 저는 항상 이거 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 이거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형 수고하셨어요. 예, 형 차 많이 보십시오. 아우 우리 사무실 항상 바쁜 분이 계세요. 아우 바빠 맨날 차를 보시고. 오, 자 잠시만요 여러분 아직 나가지마. 아직 아니야.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줘봐. 완성된 모습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자 조금만 더. 뭐가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가 자꾸 나지. 야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안되겠어. 이게 뭐가 문제일까 과연. 이게 뭐가 이렇게 부러지고가지고 뭐 너덜거리는 거지. 너덜거리진 않고 여러분 1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보십시오. 아주 지금 안 된 게 아니라 스피커 아까 원형이 복원이 됐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복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어. 이게 안 들어가 지금.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끼는 거 맞나? 반대인가? 그렇죠. 바보 같은 애들이었죠. 이게 맞는데. 아 침까지 나오네. 큰일인데. 야 준기야 그러지 마. 야 창피하다. 야 너의 구독자들이 보고 있다고. 화이팅 해가지고 야 한 번만 도와줘 친구들아. 야 이게 너무 끼네. 야 현대나 대우나 이걸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자 됐다. 그러는 순간 완벽하게 원형이 복원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잠깐 보고 계세요. 자 웨더 스트랩도 좀 끼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기온이 쌀쌀해가지고 긴 팔을 입고 왔는데 아 이게 단점이에요. 지금 온몸이 다 땀이고 막 곁땀으로 사방군데가 도배돼 있어요. 자 웨더 스트랩을 끼고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은 안 보여도 제 목소리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웨더 스트랩을 말끔하게 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휴즈 뚜껑이 어디 갔지? 잠깐만 뚜껑아. 그렇지. 휴즈 뚜껑 있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오랜만에 땀 한번 흘려보네요. 어우 눈부셔. 오랜만에 진짜 땀 한번 흘려보네요. 아 눈부셔. 자 나사 아까 전에 우리가 저 나사 탈거했던 요 나사 부분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분해했던 슈즈 박스 부분 다시 원형을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어때요? 그럼 말끔하죠? 자 이것도 닫고 어떻습니까? 정말 말끔하죠? 원래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디 파손되거나 히스가 난 부분도 전혀 없는 말끔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똑같죠? 반대편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A급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 그 단어는 배추 살 때만 쓰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예요.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난 가능하다. 이미 됐다. 이미 됐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긍정적으로 단 한 번에 긍정적이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이 태초에 여러분들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거는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계속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고 그러한 척 살다 보면 결국에 저처럼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 짜증도 잘 나요. 화도 잘 부리고요. 정말 이상한 개인분들한테 전화가 오면 아우 죄송합니다 그냥 끊어요. 때로는 욕도 잘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건 그 단어 두 글자 긍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괜찮은데?
아이로드 T8 제품이에요. 시원한 액정이 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돌격, 저돌적인 약간 대명대 느낌이 나는 그런 블랙박스입니다. 이렇게 손이 떨지? 아, 방금 전에 부부 손으로 막 넣어가지고 지금 손이 살짝 떨리는데 원래 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가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겁니다. 저는 이 블랙박스 팔지 않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또 획득했던 이 GM대우 3종 세트 매뉴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긍정만이 살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인 마음 하나만 갖고 계신다면 이 험난하고 굴곡진 세상 여러분들의 지혜 속에서 재미나고 이쁘게 녹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정리줄을 좀 할게요. 이게 가끔씩 이 블랙박스를 챙기다가 제 공구를 잊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예전서부터 끊임없이 발생이 돼가지고 요즘은 일단 공구 먼저 챙겨요. 전 영상만 안 찍을 뿐이지 요즘에도 계속 블랙박스는 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챙겼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잠시 옆에다 두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쳐다보는 느낌이 나네요. 오랜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력이 많이 세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와이프가 오랜만에 어떤 분이 또 제 영상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준규님 진짜 잘 사시네요. 저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저보다 좀 더 힘든 이웃들보다는 제가 더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는 저 혼자 잘 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나고 좋은 것들 그리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것들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제가 제 한계치 이상으로 허용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그리고 주위에 힘든 이웃들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저 그런 걸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직 거짓말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차를 살 때만 거짓말해요. 어차피 영업이야 합법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선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항상 여러분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있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서 긍정의 기운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모습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긍정의 결정체, 에너지 수호자 엑기스 중고자수 줄 박주규입니다. 모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